경상북도 김천의 명물을 꼽으라고 할 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 바로 천년 고찰 직지사. 황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직지사의 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직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이름 높은 사명대사 유정이 출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직지사가 최근에는 이것으로 더 유명해졌다는데요. 한국인도 즐겨 찾지만 외국인들이 더 좋아한다는 템플 스테이. 로라. First, why we chose this temple is because it's, well, first I heard it was very famous too, not only Google, and also it's in the mountains. We visit the temple stay center, this center, and there are so many informations about all the temples in Korea. We thought it will be a beautiful temple, and so we are here now. 수양당 3번. 오케이, let's go. 이른바 체크인을 마치고 나면 머물게 될 거처를 안내받는데 스님들의 요사체를 본따 만든 숙소입니다. And then you will stay here alone. That's special. Okay. 프랑스 국적의 이 청년은 어쩌다 직지사까지 오게 됐을까요? I brought the Korean book. That we're studying from, which is the Hanam Korean book. I came 2 years ago in Korea, and I really like Korea, so I wanted to come back. I came to learn Korean to know more about the culture, the history. 외국인들에게 템플 스테이는 종교와 무관한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직지사는 템플스테이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주한 외교 사절단 50여 명이 초대된 첫 템플스테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죠. 2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템플스테이는 종교와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해 왔습니다. Oh, this is very different from European temples. We don't have Buddhist temples in Europe, not many at least. Intrinsic to Asia, I think, and the Asian culture, and something for a European person, this is a big difference from what we experience back home.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지근 거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이어서 울림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지사의 많은 법당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비워내는 수행이 바로 절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낮추기 위해 드리는 절. 외국인도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On the cushion. 그 상태에서 양손을 땅을 짚습니다. And then touch your both hands.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를 내리면서 이마를 땅에 짚습니다. And then make yourself lower. 상태에서 앞에서 볼 땐 곧잘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면 들려도 한참 들린 엉덩이. 좌식 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절은 고행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쇼. 이제 heart to lung. 이제 이렇게. 이때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는 짐작을 하셨겠지만요. 스님들의 산책을 일컬어 포행이라고 하는데 길고길 따라 30여 분 남짓 소요되는 곳 명저감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Oh my God. 간밤에 내린 비로 계곡의 물살이 제법 거칠어진 겁니다. 먼저 건넌 스님께서 안간힘을 쓰십니다만 영 녹록지가 않습니다. 마저 보았자 얕은 물에 불과해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중생이니까요. 안 돼, 안 돼, 장비를 줘. 물이 불어서 원래 이 길이 건너기 쉬웠는데 물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사찰에서 일어나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일상이 제일 좀 신기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불안했던 마음 겨우 추스르고 사색하며 걷는 포행이 이어졌습니다. 완만하다고는 해도 경사길. 이 고비만 넘기면 명저감입니다. 앞권은 명저감의 전망. 명저감은 여기 일출이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Beautiful. What else can I say? Magnificent. It was worth going for this trip. 공간이 주는 힘, 템플스테이의 가치는 자연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건 문화의 확산 속에 높아지고 있는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한국 분들만 오는 게 아니니까. 많이 되죠. 그런데 이제 뭐 한국 사찰 체험하러 오시는 거잖아. 이것을 보면 뭐 흉내내면 더 안 되고 우리 음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절 음식하고 뭐 그래서 이 돈나물하고 미나리가 요즘 나물이에요. 재료를 재배하고 다듬어 음식을 만드는 과정 모두가 수행인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와 온 세상의 화평을 기원하는 사찰 음식. 사찰 음식은 자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젓가락질은 서툴러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즐기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신체로 상징되는 자극적인 맛과는 거리가 머니까요. 공양 중 무건을 지키기 위해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배식대로 다시 향하는 저 모습을 통해 사찰 음식의 맛, 그 품격을 가늠해 봅니다. 제일 맛있어요. 한국말 좀 할 줄 알아요? 정말. 한 그릇으로는 성에 안 차는 이가 더 있었네요. I skipped lunch today. But everything is also very good. 음식은 감당할 만큼만 덜어 먹고 한 톨의 쌀알조차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공양의 예법.
끝났는데요. 응? 설거지가 이미 끝났어. 네, 다 끝났어. 청말밖에 없어. 그래. 사용한 그릇을 스스로 정갈하게 씻으며 공양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네. 예, 자주 인사하고 가세요? 네. 외국인들도 인사 많이 하세요. 가실 때 뭐 쪽지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칭찬은 보살님도 웃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일찌감치 저녁 공양을 마친 체험객들을 기다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방석 그리고 염주만 있으면 됩니다. 108 pray with each rosary penetrate it like this and then stand up and then palms together. 큰 절 한 번 드린 후에 염주 한 알 꿰기. 지극히 간단한 동작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 큰 절을 배울 때 그랬듯이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그것도 반복하는 게 쉬울 리 없습니다. 그나마 청춘들이라 얼마나 다행인지요. 중반으로 접어들자 단정했던 매무새는 흐트러졌고요. 흐르는 땀, 상기되어 붉어진 얼굴들이 속출합니다. 힘든 기색이 역력한데도 누구 하나 포기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진심입니다. It's easier than I thought, really. But you see, it's not easy at all. Every day, every time, another thinking, and sometimes I just don't want to think anything. So it was meditation. Hardworking meditation, but a meditation. It was hard to prostrate 108 times, so I was hot, but I managed to do it, so I'm fine with that. 이유는 달라도 오늘은 오래 남을 겁니다. 108배의 각인이 새겨진 몸으로 하나씩 꿰었던 염주는 선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Temples, and so I think here it's really valuable because we can understand like how the monks live. I really like temples because they are always very secluded and in the mountains and in nature. So it's really I get to hike sometimes to get to the temple. So I get there's less people, more peaceful and joyful. I've been in Daegu, I've been in Busan, Jeonju, Seoul as well. I've been visiting every temple I could. So it's a good experience that I can finally stay a night in one and see how the monks live day to day in those temples. 템플 스테이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향합니다. 꽉 찬 하루의 마지막 과제가 남았네요. 아, 희상하지만 편리해요. 네. 좋아요. 낯설지만 새로워서 더 반가운 모양입니다. 템플스테이로 향하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되겠네요.